안녕하세요, 하나TV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오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여기 괴산 남산 밑에예요. 와, 얼음이 얼었어요. 제가 어릴 때 여기서 뭐 맨날 놀았죠. 여름이면은 뭐 맨날 와서 목욕하고 올갱이 잡고 물고기 잡고 꽤 깊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런지 완전 다른 곳이 돼버렸네요.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처음으로 이렇게 겨울에 탐성 나와 보거든요. 혹시 추울까봐 꽁꽁 싸매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춥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햇볕은 따뜻하게 비치는데 바람은 차네요. 네, 겨울 탐성 나올 때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탐석하다 보면 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 돌은 봉이 두개 있으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호수 같아요. 네, 여기서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를 촬영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좋은 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돌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병이 나와서 그리고 약간 차돌이 많이 섞여 있고 돌이